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케요 세 번째,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단순 솔루션 형태의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자, 우리가 타사와 다른 차별성이 무엇이 있다. 그래서 비교표로 해서 타사는 이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도 좋지만 대부분 그림으로 더 표시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타사 했을 때의 기능의 퍼포먼스가 50%다. 근데 우리 플랫폼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150%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또한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 마인드를 갖춘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향후 수익 창출에 대한 또 파트너십 통한 그런 부분들이 제안 요점이 되겠습니다.